네, 여기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많이 있는데 종이 비행기를 펼치면 키워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. 네, 5초 안에.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앞으로 날립니다. 누가 더 멀리 날리는지 내기도 해보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아요. 종이 5, 4, 3, 2. 저는 뭉클한 감정이 떠오릅니다. 제가 국 중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지고 뭐 만들고 할 때마다 항상 뭉클한 감정이 들었는데요. 그 이유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. 오. 그 영유를 처음 봤을 때 설레임, 아. 두근거림, 되게 밝고 잘 웃고 또 네, 미소가 예쁘다. 처음 받은 느낌이 그랬어요. 어려워. 기숙사. 5, 4, 이게 감정인가? 3. 시끌벅적. 감정인가 이게? 시끌벅적.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이랑 엄청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니고 막 떠들고 진짜 여자 기숙사처럼 놀아갖고 촬영할 때도 실제로 되게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시끌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오. 어렵다. 오픈 하우스. 아쉽다. 파티다 보니까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서. 그리고 오픈 하우스 때 파트너였던 영로와도 제대로 오픈 하우스를 못 즐겨봤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건 드라마에서. 이거. 5, 자전거. 4, 3. 행복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. 저는 딱 이걸 보고. 이유는 맞아. 드라마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. 딱 보면은, 행복하겠다. 슬프겠다. 이렇게 아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가 행복하고 슬픈 이유는 드라마를 통해서, 설강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. 다 피하시는데? 야! 오, 잘 날린다. 거침없으시네. 비둘기. 저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지켜야 될 무언가, 어떤 것들, 소중한 것들.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목걸이도 비둘기 목걸이인데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한 소품으로 나와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마스코트이자 제 별명이기도 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힌트는. 소리가 무난해요. 네, 이 설광아 드라마에서도 종이 비행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요. 그 장면은 드라마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세요. JTBC 설강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